What's up? What's up?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24/7 칠린이에요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자, 하이트레인의 이제 실체들이 점점 공개가 되고 있죠. 지금 하이트레인은 새로운 래퍼들로 가득한 레이블입니다. 니노가 수장으로 인해서 자 드디어 스프라이트의 사이퍼 영상이 올라왔습니다. 멤버 개개인별 사이퍼 영상이 올라올 것으로 보여져요. 아무래도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는 하이트레인 레이블이니 만큼 사이퍼로 비디오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. 쇼미더머니 타일랜드 2에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성적을 기록한 스프라이트의 사이퍼부터 먼저 공개가 되었네요. 워낙 천재적인 실력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래퍼라고 여겨졌기에 좀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.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공개가 되겠죠. 기대되는 래퍼들이 있어요. 뭐 저는 CN도 기대가 되고 GUYGEEGEE도 기대가 되고 OGBOBBY도 기대가 되고 그리고 PRADAA도 기대가 되고 좀 많이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니노가 YPP를 떠나고 이제 하이트레인으로 옮겨오면서 하이트레인의 색깔이 어떻게 될지가 되게 궁금했거든요. YPP 같은 경우는 물론 힙합을 베이스로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음악적인 스펙트럼을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가는 레이블이었다고 외국인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근데 하이트레인 같은 경우는 좀 더 오리지널리티에 가까운 100% 100% 힙합의 어떤 느낌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. 좀 색깔은 보수적이라고 할지라도 오리지널리티 있는 음악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또 제가 응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스프라이트의 사이퍼 비디오부터 볼게요. 가사는 해석해보니까 스프라이트의 어떤 야망의 정상에 올라서겠다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쇼미더머니 타일랜드2를 통해서 스프라이트는 굉장히 자신감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사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. 보겠습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시작부터 이 레이블이 정체성을 확실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영상에서도 보면. 되게 톤이 맑잖아요. 그러니까 음을 높여가지고 하이톤으로 그냥 쫙 내리꽂는 느낌이 되게 듣기가 좋은데? 아 되게 좋다. 하이트레인이 이런 레이블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첫 번째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잘하죠. 이런 래퍼들이 자신의 실력을 더욱더 연마하고 나중에 성인이 된다면 얼마나 무서운 래퍼가 될지 되게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. 잘한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. 사실 저는 스프라이트의 실력을 그냥 뭐 외국인의 생각에서 봤을 때 그냥 성인 래퍼들하고 견주어도 전혀 밀리지 않는 경쟁력이 있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. 아 그러니까 다음 티저 영상도 너무 궁금해지네요. 사실 이 레이블에 제가 좀 예전부터 주목하고 있는 래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. 아 되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신인 래퍼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기존의 베테랑 래퍼들보다 신인 래퍼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이제 뭐 힙합으로 얘기하면 뉴 웨이브라고 하죠. 그런 게 너무나 기대돼요. 어떻게 보면은 니노가 베테랑보다는 진짜 아마 프레시맨들을 더욱더 이제 기용을 함으로 이제 많이 적극적으로 기용을 함으로써 좀 레이블의 색깔을 확실하게 시작부터 좀 다져나가려고 하는 게 그게 느껴져요. 멋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
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굿컵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